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자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뮤즈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슬로우 모션입니다. 붐! 저랑 조한이 형은 팬에서 아티스트 사이였다가 어떻게 보면 저의 꿈을 이룬 성덕 그룹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랫동안 하고 싶었었던 음악들을 좀 같이 해보자는 취지에서 만나서 이번 슬로우 모션이라는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같이 하게 돼서 너무 좋고요. 반갑고 너무 고마워, 미지야. 팀명의 의미는 요즘 너무 바쁘게 살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과 바라보는 시선들이 조금 천천히 감상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슬로우 모션으로 지어봤습니다. 내가 요 정도 움직이는 게 좋아? 너무 좋아. 왜냐면 이게 가지고 있는 손으로 움직이면 유치해져가지고 그런 건데 약간 방향만 잘 그렇죠. 너무 좋던데. 어디 자르기 잘했지. 너무 잘. 진짜 딴 사람. 언제 자르신 거야? 어제. 오늘 좀 자른 거. 어 좋네. 안 어울릴 것 같아. 말을 걸어볼까? 용기 내 고백해 볼까? 첫 번째 싱글 몇 번이나는 저희가 예전에 어렸을 때 좋아한 슬로우잼 형식의 슬로우잼. 노래를 좀 구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슬로우잼 형식이 굉장히 좀 길이가 길어요. 그래서 아마 좀 천천히 오랜만에 즐길 수 있는 느린 여유 있는 곡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게 마디야. 위에는. 그럼 오른쪽 뭐 첫 번 오른쪽 두 번째 맞죠? 예. 와. 오케이. 딱 돌리는 게 좋죠. 오케이. Up and down. 오케이. 이거랑 똑같은 거거든. 그래서 이렇게 상체를 더 숙여서 해. 이렇게. 그렇지. 하는 가만히. 이렇게.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서 몇 번이나 너를 보고선 참아도 같이 사랑하고 싶다는 의미를 담긴 고백송입니다. 몇 번 참을 수 있어? 수천 번, 수만 번이요. 그렇죠. 난 좋아. 아, 이게 참 어려운 질문인데. 그러니까 네. 사랑은 아무나 하나? 사랑은 희생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아름다움도 있고 아픔도 있고 사랑은 애절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몇 번이나 참았을까? 하루하루 목이 말라. 후배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이 프로젝트가 너무 중요해요, 저한테요. 그래서 혹시나 조한이 형 너무 대충 했구나 이런 마음을 이만큼 있어도 안 될 것 같아서 저도 뭐 컨디션부터 녹음부터 그냥 되게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요. 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기대가 돼요. 아직도 이번에 아마 조한이 형도 녹음만 한 6번 재녹음을 했었고 네. 저도 계속해서 재녹음을 했었고 그래서 노래의 디테일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이 좀 어려운 점이 있었지만 열심히 했습니다. 이번 뮤직비디오는 전반적으로 조금 아름답고 분위기 있는 무드를 가져가고 싶어서 조명과 이 물이 만났을 때 저희 의상도 이 조명에 좀 예민한 의상들을 좀 써서 빛의 좀 아트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마지막 거 시청 써도 돼요?
조명도 움직이고 우리도 움직이니까. 너무 멋있다. 심심하지가 않아. 이렇게 하니까 또 덜 심심하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딱 물량이 좋은 것 같아. 수고하셨습니다. 조한이 형과 같이 팀을 만들어서 저희 둘이서 가장 해보고 싶고 잘할 수 있는 음악으로 열심히 만들어 봤습니다. 앞으로 슬로우모션 이번 싱글을 시작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보여드릴 테니까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How many times? 몇 번이나? 몇 번이나? 노래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저희들은 slow motion 입니다. Yeah, yeah, yeah. Peace.